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95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 유세가 천안역 지원유세장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어느 도를 핫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 말 없는 사람, 소견이나 오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핫바지다 이렇게 하면 별 볼 일 없이 어리석은 사람, 혹은 마구 함부로 대해도 막대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지칭할 때 우리가 바로 핫바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던 시스템 전문가 K씨가 방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보낸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선거 전과 이후에 일치해야 되는 그런 선거와 관련된 숫자가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기록된 개표 결과 유권자 수, 선거인 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전산 조작의 증거물로서 유력한 거소투표, 그리고 선상투표,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장에 방문하실 수 없는 분을 위한 그런 특별한 투표제도입니다. 그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숫자가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 전국에 35개 선거구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지역구 투표의 경우는 32개 선거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모두 전국에 67개 그런 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바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선거 전과 후의 선거 데이터의 위변조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선거 전과 후의 유권자 수, 투표자 수의 불일치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유는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선거 과정 중에 전산 조작에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업 공부나 회계학 원론을 들어보신 분들 같으면 모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고, 또 결산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든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에 바로 개표 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 유권자 수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과 이 전산 조작을 맞추기 위해서 위조된 실물 투표지가 개표까지 여러 곳에서 투입되거나 카운팅되거나 조작되면은 필연적으로 확정된 유권자 수와 개표 결과 유권자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자주 가져다가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거소 투표자 수와 선상 투표자 수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제외 국민 투표자 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난히 전국에서도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유난히 거소 선상 투표자 수의 선거 전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선거구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경상도는 핫바지인가? 경상도는 핫바지인가, 마구잡이로 대해도 되는 지역인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불일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 위에 선거 전후 거소 선상 유권자 수 불일치 경남 경북 지역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불일치, 그리고 불일치의 총지역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35개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유권자 수의 비중, 투표 거수의 비중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선 비례대표의 경우 경북은 10군데가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경남은 6군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경상도 지역은 16군데에서 불일치 지역이 발생합니다. 선거 전후에 거소 및 선상투표자 수가 선거 이전과 이후에 변경됐다는 겁니다. 전국의 35개 지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16개 지역이 바로 경북과 경남입니다.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45.71%가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경남과 경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도는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전국 경우에는 4,396만 8,199명입니다. 그 전국 차원의 확정된 유권자 사항 가운데서 경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따지도 너무 큰 거죠. 그 전체 유권자 수 가운데서 11.60%밖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확정된 선거인수의 11.60%에 지나지 않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선거 전후에 거소 그리고 선상투표의 불일치 지역이 45.71%가 나타난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압도적으로 불일치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경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도의 투표구 수는 각각 971개와 940개입니다. 전국의 투표구 수가 2,252개이기 때문에 각각 13.34%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투표구 수는 전국에서 13.34%인데 불일치 지역의 비중은 45.71%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하게 되면 경상도가 확정된 유권자 수와 투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0%와 13.3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소 선상투표에 선거 이전과 이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비중은 전국 35개 가운데서 16개 지역 45.71%나 된다. 또 여러분 잠시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확정된 선거인수와 투표교수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19.26%와 15.71%입니다. 그런데 거소 선상투표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대문구 비중은 전체 35개 지역 가운데서 2.86%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경상도만 유독 거소 선상 투표의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게 등장했는가? 이 점을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경상도에서 유독 거소 선상 투표에서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전체 모습을 생각해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전산조작과 위조된 실물투표지가 제조되었습니다. 전산조작과 위조된 실물투표지의 투입이란 작업이 진행되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조정작업 이후에도 조작작업 이후에도 숫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경상도 지역에서 전산 조작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더 유력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전산 조작과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을 통한 불일치 해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됐으면은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에서 동원하는 것이 적을 텐데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일부를 끌어다가 불일치를 메워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유독 경상도 지역만 거소투표와 비례대표의 불일치가 심하게 일어난 지역들이 많은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왜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유독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